도봉산 꼭대기에로 돌배나무는 가지 가지 꺾어도 에루와 모양만 나누나 에이여 이야 영산 홍록의 봄바람 바람아 불어라 에루와 구름아 이러라 부평처이네 몸 끝없이 한없이 가잔다 에이여야 영산홍록의 봄바람 오봉산 골짜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 꽃 피고 새우러 오봉산 경계가 졸시고 에이여야 영산 홍록의 봄바람 이 예. 저희 전통 음악 같은 경우는 서양 음악과 다르게 삼박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삼박을 삼각형으로 표현을 해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네, 네. 그래서 네. 삼각형을 그리면서 노래를 하는데 네. 자, 이 단어마다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 있는 그런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글자가. 그래서 그 자음 모음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스킬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아, 네. 그럼 쪼갤수록 더. 그쵸. 그러니까 요리사 셰프들이 더 잘 다지면 와 우리가 이렇게 감탄하듯이 얼마만큼 많이 우리 말을 쪼개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그쵸, 드러나는군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네. 오봉산에서 네. 오에 들어가 있는 모음은 오가 있죠. 네. 네. 앞에 이제 뭐 자음이 없으니까 오는 그래서 오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를 이렇게 누르면 오가 튀어나오는 이런 뭐랄까 탄성이 있어요. 예. 오오 이렇게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삼각형에서 오오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두 번째 꼭지에서 봉이 나오죠. 네, 네. 근데 봉은 보옹으로 되어 있어요. 보옹. 그쵸. 그래서 보옹. 그 다음에 산은 사안. 이렇게. 다 쪼개는구나. 그쵸. 오봉. 요게 삼각형이에요. 오봉. 근데 음도 보면은 지금 제가 삼각형 그리는 대로 따라갑니다. 오봉 이렇게 오봉 그렇게 가죠. 그러네 올라가네 오봉 그렇죠. 그럼 한번 불러봐 주시겠어요? 네.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삼각형으로. 제가 부르는 거를 한 소절씩 따라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봉산 시작. 오봉산. 어? 되게 잘한다. 세 글자 가르쳐주셨고 세 글자 가르쳐주시고 잘한다 하시면 저희 보고 아니 근데 한 예. 번에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제가 이거 원리를 너무 잘 설명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그러신 겁니다 별감님이 잘 가르쳐주신 거예요 네 자 예, 예. 그러면 꼭대기는 어떻게 되느냐 네 자 꼭대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음 모음에 어떻게 원리로 되어 있을까요 꼭대기 너무 잘한다 그렇지. 그거죠, 그거죠. 거기까지 예. 해볼게요. 예. 오봉산 꼭대기 시작. 오봉산 꼭대기. 그쵸.
에루와 돌배나무는 에루와 돌 에에서 에가 하나 더 나와야 돼. 에루와 시작. 에루와 돌배나무는 그러면 한번 쭉 이어서 한번 선생님께서 아니 별감님께서 해볼게요. 시작. 오봉산 꼭대기 시작. 오봉산 꼭대기 에루와 돌배나무는 에루와 돌배나무는 여기서 뭐가 어려워서 나아가 어렵죠. 네네. 나무는 그렇죠. 이게 나무가 하나 삼각형 하나인 거예요. 여기서 나무는 시작. 에와 돌배 나무는 자 우리 조원석 씨가 한번 해볼까요? 네. 대표로 시작. 에루와 돌배나무는 퍼펙트. 네. 자 그럼 우리 선녀님이 한번 도전. 네. 에루와 돌배나무는 어머 너무 잘하는구나.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네. 진짜 잘하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으로 다음 줄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다음 소절은 준비하세요. 나머지 아는 세 분. 자 가지 가지 시작. 가지 가지 그 다음에 꺾어도 할게요. 꺾어도 꺾어도 그 다음에 에루와 똑같죠. 에루와 모양만 시작. 에루와 모양만 나누나 아 똑같네요. 나누나 한 번만 더 해보고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지 가지 꺾어도 시작. 가지 가지 꺾어도 에루와 모양만 나누나 에루와 모양만 나누나 네, 그러면 네. 우리 경기 소리에 적합한 목소리를 하고 김경진 씨 가지가지 꺾어도 이거 쫙 가는 거예요. 가지가지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가지. 시작. 가지가지 꺾어도 에루와 모양만 나누나 에루와 모양만 나누나 오 역시 와 잘하네. 김경진 씨 목소리로 이게 소리가 나오니까 본인도 놀래가지고 본인도 놀랬죠 지금. 아 예예. 예. 아 변호사님께서 네. 제 목청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니까 네. 예, 아니 깨우친 게 같아요. 아니에요. 네. 깨우친 게 아니라 있는 목소리에 네. 이렇게 얹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아는 분들 길라잡이. 그렇죠. 길라잡인 거지. 경진 씨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아, 거기에 예. 이렇게 얹어 줬더니 거기에 딱 맞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아, 찰떡. 야, 떡하니 붙어버렸네. 그러니까요.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옆에 이은수 씨 한번 네. 시작. 가지 가지 꺾어도 에루화 모양만 나누나. 와, 잘한다, 잘한다. 야. 아, 진짜 잘하시네요. 아니 저는 사실은 어제 이렇게 딱 찾았어요. 네. 그랬더니 오봉산 타령 이희문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클릭해서 그걸 들어봤는데
근데 이제 방송으로 나가는 거 워낙 이제 소리도 막 옆에서 아, 연주하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서 아 이런 소리구나라고만 하고 얼른 닫았어요. 닫았어요. 네, 닫았어요. 네. 자 그렇다면 진짜 이 원래 우리가 이 소리를 알았던 것처럼 이렇게 입에 착착 붙지 않으세요? 네. 김경진 씨도 처음 배우는 거죠? 예, 예. 그런데도 이렇게. 예. 오봉산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아,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왠지 오봉산의 온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오봉산에 전국적으로 엄청 많고 경기도에는 딱 하나 있는데 광주 쪽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까마귀 오자를 써서 지금 얘기하는 오봉산은 아니고 이제 추측을 하자면 이제 강원도 쪽에 있는 오봉산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는 산을 의미한다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우 공부를 또 철저히 하게 하고 오셨네. 네. 오른팔 제자로서. 네. 네. 아는 것만 물어봐 주시면. 자 그럼 계속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렴구가 있네요. 네. 네. 에헤이요 어허이야 시작. 에헤이요 어허이야. 그다음에 영산홍록의 봄바람. 영산홍록의 봄바람. 영산 영산 영산이 여기 뒤에 붙어요. 말 끝에 영산홍록의 봄바람까지 시작. 영산홍록의 봄바람. 자 좋네요. 자 후렴구는 우리 이태우님. 네. 네. 기타 치시다가 이렇게 소리를 불러는 보셨어요? 제가 뭐 곡 작업할 때는 불러봤는데 네네. 이렇게 제 목소리만 들리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첫 경험이시네요. 그러게요. 첫 네. 네. 첫 경험. 도전! 자, 해볼까요? 도전. 시작! 에헤요 어허야 영산 홍록의 봄바람. 근데 저렇게 해도 네. 듣기 불편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예. 영산 우리는 이렇게 오늘 예, 하기로 예.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네. 근데 그냥 들었을 때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노래라는 거는 사실 그런 거예요. 누군가 불러서 네. 괜찮으면 네. 잘 본인 나름대로 소화하면 좋다. 지금 반복된 음이 많기 때문에 가사만 저희가 좀 잘 신경 써서 본다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음 모음을 쪼개는 거예요. 오봉 요게 삼각형이에요. 음도 보면은 지금 제가 삼각형 그리는 대로 따라갑니다. 오봉 이렇게 오봉 나무가 하나 삼각형 하나인 거예요. 여기서 나무는